자, 그 다음에 223페이지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있는데,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지?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오는데, 물권적 청구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은 물권에 의해서 물권의 지배성에 의해서 물권의 무선성 지배성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물권이면은 무선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문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이렇게 한다. 예. 자, 그럼 좋다. 물권 이렇게 보면 아까 그저 점유권과 본권, 본권은 소유권과 무슨 물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무슨 물권과 용익물권과 무슨 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하는데. 용인 물권은 몇 개? 세 개. 어느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지? 자, 담보 물권은 저당권과 질권과 무슨 권? 유치권. 요렇게 있는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물권이면은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지? 물권자라야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 없다. 물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 항상 물권과 무슨 께? 함께. 물권이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무슨 께? 함께 소멸한다. 그지? 자, 근데, 이런데, 그지?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있는데,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 내용은 몇개 있냐면 세 개가 있다. 뺏겼을 때 돌려주세요. 다른 사람이 방해하고 있는 경우는 방해 제거,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방해 예방. 요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된다. 반환은 어떤 때냐면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뺏겼을 때 무슨 탈, 침탈 당한 경우 이렇게 합니다. 뭐 당한 경우? 침탈. 요거는 나중에 다시 따로 하고, 자, 그럼,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방해 제거는 현재 침해 중에 있어야 돼. 침해 중, 무슨지, ing 중에 있어야 돼. 그럼 이미 침해가 종료가 되었다, 방해 제거라는 건 없다. 방해 제거는 무슨지 중에 있어야 된다? ing. 꼭 기억한다. 작년에 나왔다, 이게. 무슨지? ing. 이미 끝났다. 하면은 방해 제거라는 단어 못 쓴다. 못 쓰고, 이제 불법행위 성립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요 방해 제거하고, 그럼 방해 제거하면 무슨지? 지금 제가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쟁점 이야기하고, 쟁점, 그지? 그 다음에 방해 제거는 ing와,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나오면은 방해 제거다. 그래서, 여러분, 말소 등기하고 똑같은 게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 으로 인한 등기 나오면은 방해 제거다. 그러면 자, 여러분 그죠? 여러분 갑의 토지인데 누가 을이 서류 위조해 가지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무효잖아요, 그지? 그러면 자, 갑이 찾아오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마이. 말소에서 찾아와도 좋고 이전으로 갑이 을로부터 이전받는 방법 이걸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 원래는 오리지널은 뭐에서 찾아와야 정상인데 말소. 근데 이전 받는 방법으로 어쨌든 흑묘 병묘 가리지 않고 어떻게 고양이가 뭐만 잡으면은 지만 잡으면 된다. 그지? 그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어쨌든 갑이 찾아오는 거. 그래서 이전으로 찾아오는 방법을 무슨 명의 회복? 진정. 그래서 이걸 뭐라노? 말소 등기와 항상 진정 명의 회복은 성질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거 꼭 기억한다. 잘 내고. 그래서 어쨌든 방해 제거는 ing와 말소 등기 두 개만 기억하고 되고, 요거는 침해 가능성이 됐습니까? 침해의
개연, 원래는 정확하게 개연성이라면, 여러분, 가능성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걸 개연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는 가능성이라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무슨 성? 개연성이 있을 때 방해 예방인데, 이런 치매 개연성이 있을 때는 방해 예방. 방해 예방.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의 담보.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요 또는. 또는 다른 말로 고쳐라. 국어 항상 나오거든. 뭐, 이나 선택적으로. 됐습니까? 또는 이나 뭐, 선택적으로 해야지. 함, 엔드가 오면 안 된다. 및, 그리고 함께 병전적으로 넣으면 OX, X. 그지?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물건이면 물건적 청구권이 몇 개? 세 개인데. 근데 우리 그 본권에 의한 물건적 청구권은 어디에 규정이 있냐면 소유권에 규정을 둡니다. 어디에? 소유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물건적 청구권 하면 누가 행사하는 거다? 소유자.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소유권에 요 몇 개 규정을 두고 빨리 세 개 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적용한다 이런 말이게. 그러면 요 유치권과 질권은 이런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요 뭐 질권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됐습니까?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하면 OX, X, 그렇지?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 자, 그다음에 또 여기는 그러면 소유권에 세 가지 규정을 두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대로 적용하는데 요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되 됐습니까? 요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되 요거는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아까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놓는다? 등기. 그래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침탈됐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돌려달라 하는 반환 청구권이 없다. 무슨 청구권이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고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무슨 제거와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몇 개만 있다? 두 개. 몇 개만 있다? 두 개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하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점유권도 아까 무슨 상 지배? 사실상 지배. 그러면 여러분 아까 도둑놈은 점유권 있고 본권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몇 개 있다? 두 개. 그러면 만약 소유자가 뺏겼다 무슨 권을 가지고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점유권도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는데 물권이기 때문에 그럼 점유권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로 쓰지 않고 점유 보호 청구권이란 말로 씁니다.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 청구권이란 말로 쓰면서 뺏겼을 때 돌려주세요. 반환 다른 사람 방해하고 있는 경우 방해 뭐? 제거.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방해 뭐? 예방. 이런 청구권이 있단 말이지. 자, 그럼 좋다. 여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가 뺏겼습니다. 아까 소유권을 가지고는 당연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무슨 권을 가지고도 점유권, 뺏겼는데 점유권 있다 없다. 선생님, 갑자기 그래 물으니까. 뺏겼는데 점유권 있다 없다. 있다. 1년까지. 몇 년까지? 1년. 그래서, 뺏겨서도 점유권은 몇 년까지 있다? 1년. 그럼 1년 안에 돌려받으면 점유 상실이 없고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본다. 이게. 그래서 뺏겼을 때는 몇 년까지는 1년까지는 소유권, 점유권 다 행사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뺏겼을 때 1년이 지나버리면 무슨 걸 가지고는 행사 못하고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 못하고 무슨 것만 가지고 오직 무슨 건 소유권.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럼 만약에 아까 유치권자는 가지고 항상 유치권이라는 건 아까 채권과 관계있는 물건을 뭐한다? 점유하고 있다 뺏겼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뺏어갔다고 말이야. 그러면 아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치권에 기한 청구권, 반환 청구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런 말이야.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안 하고 그럼 유치권은 점유 보호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대. 무슨 보호 청구권만?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 해수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네. 요거 잘 나온다. 유치권에 기한 반환,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하면 OX, X. 유치권에 기한 뭐 점유 보호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대. 점유권만 가지고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게 기본 무슨 템? 시스템이고
자, 그럼 좋다. 여러분, 반환, 그럼 이제 반환을 가지고 내는데, 뭐를 가지고 내는데? 반환. 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을이 침탈했습니다. 그러면 뭐, 을이 가지고 있으면 을에게 그대로 행사하면 되는데, 을이 병에게 처분해버렸단 말이에요. 해버렸을 때, 자, 갑은 물권적 청권, 소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권, 뭐, 현재 점유자에게 무조건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누가에게? 현재 점유자. 현재 점유자. 이기만 하면 되고, 직접, 간접, 다 하면 되고, 됐습니까? 무슨 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그러면 소유권을 가지고 할 때는 병이 뭐를 불문? 선악불문. 하고, 현재 점유자에게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고, 그러면 침탈자라 하더라도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 다시, 갑, 점유자. 그럼 점유자 하면 점유보청권을 말한대, 예? 무슨 보청권? 자, 을이 침탈해가지고, 침탈해가지고, 누구?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병이 선이다. 침탈자에게만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고,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럼 병이 아기 또는 뭐, 포괄 승계인 경우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하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 갑의 물건을, 됐습니까? 누구 물건을? 갑의, 을이 무슨 탈? 침탈해가지고, 무슨 탈? 침탈해가지고, 선의의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자, 선의의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자,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지. 두부리우가 나와야 된다, 무조건.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소유권에 기하여 하면은 무조건 소유권, 뭐, 설악불문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의해서는 무조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에 기하여 하면은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꼭, 요 두 개 합친 거 요거다. 그래서 요거 잘 낸다. 요거. 갑의 물건을 침탈해가지고, 누가? 병에게 처분했다. 선의의 병이다.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하면은 뭐, 소유권에 기하여 하면 뭐, 있고, 선의 특징 승계일지라도, 점유권에 기하여 하면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 짱짱짱. 잘 된다. 꼭 기억, 요 두 개. 지금 됐습니까? 요거 가지고 내고. 자, 그 다음. 자, 그럼 좋다. 동사의 경우는 아까 또, 자, 요, 사기 당한 경우, 뭐 당한 경우? 사기 당한 경우, 속아서 이전한 경우. 자, 사기 당한 경우, 속아서 이전한 경우, 또,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한 경우는, 됐습니까? 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 스스로 줬다. 사기당한 경우, 속아서 이전한 경우, 어쨌든 직접이 간접의사에 반해, 어쨌든 직접이 간접업사에 반해서 했다더라도 줬기 때문에 스스로 준 경우는 뭐 속았든 사기당했든 어쨌든 스스로 준 경우는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잘 낸대, 이게. 꼭 기억한다, 이게. 요거. 그럼 기본, 아까 반환 청권이 없는 거 두 개. 유치권은 아까
본권, 소유권, 물권적 청권, 다치 뭐 본권, 소유권,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없고 무슨 권에 기해서 점유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 보죠. 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목재 쌓아두었다. 그러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무단 신축했다. 뭐가 다르노?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일 수 없고 자 움직일 수 있잖아 그지 갑의 을 갑의 토의 을이 무단으로 목재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됐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갑이 을에게 방해 제거 청구권 요구로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뭐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자, 이건 못 움직이잖아요. 토지 뺏긴 거로 봅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건물은 누가 소유? 신축자. 건물은 누가 소유? 신축자. 다시 건물은 누가 소유? 신축자. 지금 됐습니까? 예. 네. 누가 소유? 신축자. 그지? 한데, 그러면 건물은 누구다? 을 거지 마. 그럼 어쨌든 토지 못 움직이잖아요. 아, 건물 못 움직이잖아요. 그지? 토지 뺏긴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토지 반환이고 건물은 누군데? 을 건데 건물 철거. 왜 을 건데 건물 철거냐 하면은 토지를 반환받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뭐 토지를 반환받기 위한 수단으로 방해 제거. 그래서 건물 철거. 건물 철거는 방해 제거다. 되겠습니까? 하고 토지 반환 건물 철거고 자, 여러분 소유자나 매수인 다시 뭐 소유자나 매수인이 살고 있는 경우는 그 건물에서 나가 달라고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나가 달라고는 안 되고 어? 됐습니까? 나가 달라고 안 된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건물 퇴거 요청 안 된대 이게. 그래서 소유자나 매수인이 그 건물에 살고 있는 경우는 나가 달라고는 안 된다. 무슨 철거? 건물 철거. 자 그럼 다시 갑의 토지에 됐습니까? 을이 무단으로 신축 후에 무단으로 신축 후에 그 건물을 누구에게? 병에게 매매했습니다. 미등기 일지라도 됐습니까?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똑같다. 요, 뭐, 토지 반환, 건물 철거, 병에게 건물에서 퇴거 요청할 수는 없다. 미등기일지라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꼭 여기는 건물에 등기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건물 뭐, 매수인이다. 미등기일지라도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후 건물을 누구에게? 병에게 매매하고 뭐 등기가 됐든 그 등기가 안 됐든 매매하고 자, 갑은 병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소송 진행되어 오던 중에 토지를 정에게 매매했습니다. 누구에게 매매했습니까? 정에게. 갑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누가? 정이 누구에게? 병에게. 왜? 물권과 물권적 청권은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이게. 그래서 됐습니까?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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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에게. 누가? 정의. 갑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물권적 청권은 갑에게 유보하면 OX, X. 소유권 이전하고 물권적 갑이 계속 행사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반드시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그래서 분리해서 양도 유보 할 수 있다 하면 OX, X. 자, 그 다음 다시 자 갑의 토지에 자 을이 무단 신축 후 됐습니까? 병에게 임대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임대했을 때 자 여러분 임차인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임대인을 통해서 쓰거든. 그래서 갑은 누구에게?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을에게 요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뭐 방해 제거는 요청할 수 아니 퇴거 요청할 수는 없다. 누가?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는 토지 반환과 건물 뭐 철거 퇴거 요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근데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는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는 거꾸로 토지 반환 안 되고 임차인 토지 반환은 안 되고 뭐 무슨 철거도 안 되고 건물 철거도 안 되고 뭐 퇴거만 요청할 수 있대. 퇴거만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요걸 이제 두 개 합치는 거 27회. 몇 회? 27회 나온 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면 저게 이제 기본 원칙이라는 이런 말이지. 이거는 얼마든지 나온다.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후에 신축 후 일부를 누가에게 병에게 임대하고 일부는 을이 일부는 누가 병이 거주하고 있다 했을 때 갑은 누가에게 을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퇴거 요청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임차인에게는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는 안 되고 뭐만? 퇴거만 요청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럼 뭐 갑이 소송 진행 중에 정에게 했다. 그러면 갑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누가? 정이 을과 병에게. 그치? 을에게는 두 개 퇴거 요청 안 되고 병에게는 뭐 두 개는 안 되고 몇 개? 퇴거만 요청하는 거야. 요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문제 한번 해. 아, 자, 그 다음, 그렇고 또 하나 빼먹었다, 이게. 요거고. 자,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 요건인데, 행사 요건인데, 됐습니까? 행사 요건은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갑의 토지에, 을의 나무가 무슨 풍으로? 태풍으로 어떻게 쓰러져 들어왔다. 예? 어떻게 들어왔다?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다는 말이고 넘어져 들어왔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들어왔다? 썰어. 그래서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나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을의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을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래서 오직 뭐만 있으면 토지에 침해 사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 요건 행사 요건은 무슨 직? 무슨 직? 오, 직. 그래서 첫째 오, 직. 상대방의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만 있으면 된다.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만 있으면 되고 두 번째 이런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 고의과실은 다른 말로 무슨 사유? 귀책사유. 요건으로 하지 않고 세 번째 뭐 이런 손해발생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손해발생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직 뭐만 있으면 된다? 오직 뭐만? 침해 사실. 그럼 네 번째 침해와 함께 됐습니까? 예.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고의 또는 뭐가 있고 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 그래서 여러분 불법행위가 되려면 요 두 개가 꼭 돼야 되거든. 해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면은 무슨 행위가 불법 행위가 뭐하면은 성립하면 무슨 또로 별도로 침해가 하면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무조건 물권적 청구권과 무슨 께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 그러면 여러분 손해배상은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뭐가 성립해야 뭐가 성립해야 불법 행위가 성립해야 손해배상.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은 항상 무슨 께 함께 발생한다 하면 OX, X 그지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요거 자 그러면 좋다. 참 가보니 토지에 어린 나무가 태풍으로 썰어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OX로 들어갑니다. 어른 나무 점유권에 기하여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OX, X 어른 나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OX 3번 갑은 을에게 나무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OX, X 4번 갑은 을에게 나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OX, X 빨리 1번 OX 이렇게 나오거든. 쉬울 것 같죠? 골 때리거든. 제가 집에 가버리면 골 때리거든. 다음 주 아니다. 다 만나. 1번 OX 확률이 2분의 1이지 뭐 확률이 2분의 1이 더 어렵지 뭐 확률이 2분의 1이 죽는 거 아니면 사는데 OX X. O 손들어라 X 손들어라 그럼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 아니야 OX 2번 OX 그럼 그냥 느낀 거 한번 하면 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 푸는 요령이 아니라 방향 이런 방향을 설정해야 돼. 그럼 뭐 원칙이 뭘까? 여러분은 무조건 내가 안다 배운 것 같다 답하고 항상 아까 오늘 했잖아. 항상 법은 기준이거든. 이 저 기준이 뭘까? 그렇지. 기준이 뭘까? 물권적 청구권을 하기 위해서는 침해해야 되거든. 갑이 을이 행사 을 나오면 안 되지. 왜? 갑은 침해한 게 없잖아요. 아까 저 오직 상대방의 침해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갑이 침해한 게 아니라 누가 을 자기가 침해 놓고 자기가 행사한다 말 안 되는 거지. X지 뭐 을 나오면 안 된다. 을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이거고 되겠습니까? 어쨌든 나무는 누꾸고 또 을 그냥 을이 달라고 하면 줘야지 거절할 수 있다 하면 OX X 그치? 어쨌든 이 주어 을이 나오면 안 된다 절대로 을이 주체가 돼서 행사 왜냐면 갑이 침해한 게 없잖아 지금 이거 지금 무슨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요렇게 나온다.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럼 한번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27 갑니다. 자, 물권적 청구 설명 틀린 거 됐습니다. 1번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 실행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핵심 단어 뭐가 없어도 과실이 없어도 요건 빨리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 그치. 그 다음에 2번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 뒤 그 건물을 제3자의 판경으로 끊고
자, 건물을 판 경우 하면은 토지 소유자는 누가? 이게 양수인에게 행사이지. 현재 뭐 등기 안 돼도 누구? 양수인. 꼭 기억한다.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OX, X. 신축자가 아니고 무슨 방? 양수인. 판 경우. 그렇게 한다. 요렇게 나온다. 요 딱 중개사 스타일. 물권적 청구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는 행사할 수 없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려면 임대인을 뭐하여? 대위해서. 임대인을 뭐하여? 대위해서 해야 되고 직접 하려면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점유권을 가지고는 무슨 접?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예? 그럼 5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 기출 문제입니다. 갑소의 X토의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의 Y 건물을 신축한데 아직 이전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틀린 것. 아까 27회 때 나왔던 거랬지. 소유자에게는 두 개. 퇴근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임차인에게는 몇 개? 한 개. 두 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이잖아. 그지? 그래서 갑은 을에게, 을은 건물 소유자입니다. 신축자.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 있다. 오. 갑은 을을 상대로 대지 인도, 대지 반환, 반환을 인도라고 이렇게 살짝 숨깁니다. 반환하면 확 눈에 들어오는데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에게 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퇴거는 누구한테? 병에게만 퇴거 구할 수 있고. 4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처럼 면도에 인정한 갑은 누구에게? 정을 상대로 새로운 양수인 미등기일지라도 새로운 양수인에게 철거와 토지 반환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물권 변동 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